근데 이 경선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경선의 핫 키워드가 2030이 아닐까 싶어요. 환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뜨겁게 지지해 주신 당원동피 감사드립니다. 홍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던 2030 세대 당원들은 결과에 실망했다며 탈당계를 제출하고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할 말 있어요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탈당하겠다는 글들을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원래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뭐 어느 정당이든지 뭐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느 정당이든지 원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해서 이 당에 왔는데 그래서 이 당을 지지했는데 그 후보가 떨어졌으니 나는 좀 이제 이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은 규모의 이탈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대신에 이제 새로 된 분이 화합과 통합을 할 수 있는 모양새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죠. 당이 하나로 뭉치고 낙선한 후보들한테 역할을 맡기고 그분들한테 화해와 어떤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지했던 후보도 저렇게 화합하시는데 나도 다시 화합해야 되겠다 하고 또 당에 또 이렇게 밀착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민주당 후보들끼리 사실은 굉장히 뭐 좀 세게 붙었었잖아요, 경선 때. 그런데 그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잘 치유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한데 저희 당은 그래도 그 전당대회 그 현장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셨고 조기에 잘 마무리되고 수습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준석 당대표 때부터 공정 또 뭐 청년 이슈를 내거니까 환호하고 그 이준석 대표에게 박수도 보내주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보냈던 그 20대, 30대의 지지층이 누가 좋을까 하다가 홍준표가 좋겠다. 홍준표 후보한테 올라타기도, 갈아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아무튼 20대, 30대의 지지를 받는 홍준표 후보를 그냥 내팽겨쳐 불고 당에서 그래서 20대 사람한테 뿔이 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당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냐? 청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주로 주택 문제하고 자산 이런 거에 대해 관심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주식 보유를 오랫동안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청년 주택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자산도 늘려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오로지 그냥 문재인 정부 타도 문재인 정부 나쁘다. 이것만 외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뿌리 단단히 난 거예요, 지금. 안 돌아옵니다, 그. 희망사항 아니에요? 근데 뭐 20대, 30대가 홍준표 후보가 뭐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 기본 데이터를 보면 우리 당 지지자 중에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대적으로도 비슷해요. 아니던데 차이가 있던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탈당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리고 특히 우리 당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 젊은 세대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딩동댕.